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로망 화분입니다. 네,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이게 실내에 차려놨는데 또 햇빛이 쨍 하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변화가 많죠. 자, 예쁜 화분들 아주 화사하게 보이는데요. 네, 주문하시는 번호는 010-2029-4121입니다. 자, 5만원 무료 배송이고요. 아, 1번에 아, 또 캐릭터가 네, 인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요 1번에 앞전하고 똑같은 네, 요 무늬인데 아, 그림이죠. 무늬가 아니라. 자, 요거는 네, 외경이 10이고 19, 10 내지 11이고 네, 높이가 9cm입니다. 자, 요 화분이 네, 가격은 28,000원입니다. 1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또 많은 예쁜 캐릭터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또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2번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바탕 색감이 약간 노란 색감이고요. 자, 가격은 동일합니다. 네, 10 곱하기 9, 28,000원입니다. 옆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3번입니다. 3번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전체적으로 노란색, 전체적으로 보라색. 요거는 노란과 보라가 믹싱되어서 저기 뽀글뽀글, 네, 파마 머리가, 요거는 빨간색. 좀 전에는, 네, 갈색. 그런 거였습니다. 그거 차이예요. 자, 요거는 4번입니다. 10 곱하기 9. 자, 요거 색감 한번 보시고, 28,000원씩인데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요 캐릭터가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가격은 28,000원이고, 네, 10 곱하기 9입니다. 네, 다음은 5번과 6번 엉겅퀴입니다. 자, 요거는 사이즈가요, 11.5, 높이가 10입니다. 약간의 차이만 보시라고, 자, 리본이 붉은색이고, 요거 노란색이에요. 자, 요거는 35,000원입니다. 굽다리가 조금 높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예쁜 꽃잎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딱 쓰기가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11.5 곱하기 10입니다. 자, 5번이고요. 네, 다음은 6번이에요. 네, 35,000원입니다. 자, 밑에 굽다리가 높게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요. 자, 11.5 곱하기 10입니다. 요거는 네, 6번이에요. 네, 다음은 7번과 8번입니다. 목단 꽃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보석이 포인트가 되어서 너무 예쁘죠. 자, 나비가 있고 7번입니다. 12 곱하기 네, 세로는 11, 38,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여기는 바탕은 흰색입니다. 네, 8번입니다. 요거는 12 곱하기 11, 38,000원인데요. 자, 요거는 바탕이 흰색이라면 요거는 네, 시원한 청색입니다. 자, 여기 들어보면 네, 사이즈가 쓰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7번, 8번 각각 38,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9번입니다. 요거는 네, 약간의 롱분 스타일인데요. 깜찍합니다. 11 곱하기 13이고요.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밑에는 네, 잘록하게 떨어지면서 밑에가 약간 네, 원형으로 좀 많죠. 이렇게 길이가 크죠. 사이즈가. 자, 요거는 11 곱하기 13,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자, 뒤쪽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비가 네, 아주 단순화되어서 너무 깜찍합니다. 자, 9번이에요.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네, 들꽃, 네, 코스모스 같기도 하고. 자, 외경은 12, 세로가 14, 38,000원입니다. 자, 뒤쪽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예쁜 꽃이 그려져가 있고, 여기도 보고. 자, 요거는 네, 10번입니다. 가격은 38,000원이에요. 네, 다음은 11번입니다. 외경 12, 네, 높이가 10. 자, 요거는 흰색이라면 여기는 약간 연두빛감에 노란색이 가까운 연두빛감이에요.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자, 목대 있는 아이 심으면 아주 예쁠 것 같죠? 네, 다음은 12번, 13번입니다. 자, 11 곱하기 13, 네, 11 곱하기 13 똑같습니다. 자, 요거는 목단 꽃이 이렇게 그려져가 있고요. 자, 옆에는 장미꽃이 그려져가 있습니다. 자, 모양 한번 보시고, 네, 11 곱하기 13, 네,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자, 뒤에 한번 보시고, 몽골몽골한 예쁜 꽃이, 자, 요 뒤에는 여기는 장미꽃이겠죠? 아주 예쁘게 그려져가 있습니다. 자, 화면보다 또 이렇게 받아보시고, 네, 너무 예쁘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아, 너무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요렇게, 네, 가격은 38,000원, 12번, 13번입니다. 네, 다음은 14, 15입니다. 자, 외경 12, 네, 세로가 15이고요. 자, 요거는 45,000원입니다. 자, 나비 그림이 아주, 네, 단순화시켜서 예쁘게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 화분이 굉장히 깔끔한 것 같으면서도 예쁘죠? 자, 요거는, 네, 45,000원입니다. 입구가 조금 더 넓네요. 자, 15번은 외경, 네, 11, 세로가 14입니다. 네, 가격은 45,000원이에요. 자, 엉겅퀴에 노란색 바탕이 아주 예쁘게 빨간 리본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요거 도자기 모양의 요런 화분들이 또, 네, 이렇게 엉건히 질리지 않고 예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요. 네, 다음은 16, 17, 18 이어집니다. 자, 요거는 외경 11, 높이 14. 네, 수국입니다. 아주 예쁘죠? 자, 요거 실물도 훨씬 예쁘다라는 거. 45,000원입니다. 자, 뒤에도 한번 보시고요. 네, 굽다리 한번 보시고,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자, 17번에 개인적으로 아주 예쁜데요. 12 곱하기 15. 요거는, 네, 뒤에는 이렇게 장미꽃이 그려져가 있고요. 자, 예쁘게, 네, 여기, 화분 밑에 쪽에 예쁜 장미가 그려져가 있고, 소리도 아주 청아합니다. 자, 요거는 45,000원이고요. 자, 18번에 요거는 외경 12, 높이 14.5. 자, 요게 키가 조금 작죠? 자, 요거는 45,000원입니다. 자, 보라보란 색감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옆에도, 네, 한번 보시고, 뒤에도 한번 보시고. 자, 요게, 네, 45,000원씩입니다. 네, 다음은 19번입니다. 옆에는 20번은 목단 꽃인데요. 아주 예쁘죠? 자, 요거는 외경 13 내지 14이고요. 높이가 11입니다. 자, 해바라기에 이렇게 보석이 들어가면요. 정말 예쁘고 고급스럽게 보이죠? 자, 여기 한번 보시고, 굽다리. 자, 배가 약간 볼록하고, 자, 창을 심어도 되고, 네, 군생을 심어도 되고, 네, 19번에 43,000원입니다. 네, 20번에 13 곱하기 14, 네, 높이 11. 네, 요거는, 13에서 14, 높이가 11입니다. 자, 말씀을 잘못 드렸죠? 네, 가격은 43,000원이고요. 자, 목단 꽃이 넝쿨째 아주 예쁘게 몽우리진, 네, 꽃까지 너무 예쁘죠? 자, 가격은 43,000원이에요. 자, 21번, 22번, 요거는 13 내지 14 외경입니다. 자, 세로가 11이고요. 요거는 허리가 좀더 잘록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입구 한번 보시고, 그리고, 네, 굽다리도 이렇게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이라서, 네, 배수구도 아주 크고, 43,000원입니다. 네, 22번입니다. 자, 연꽃이 또 아주 예쁘죠? 통통한, 네, 연잎 보시면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자, 다육이가 생각나는데요. 자, 보석도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13 내지 14, 높이가 11, 가격은 43,000원입니다. 굽다리 한번 보시고요. 자, 23번, 24번, 요 아이는요. 자, 핑크, 그리고, 네, 요건 파랑색. 너무 예쁘죠? 자, 연꽃으로 그림은 이루어져 있고요. 자, 외경 14, 높이가 12, 45,000원씩입니다. 자, 23번은 뒤에는 요렇게 연꽃, 네, 핑크색이고요. 자, 요거는 요런 식으로 몽우리, 네, 파랑색 꽃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문하시는 번호는 23번, 24번이고요. 45,000원씩입니다. 네, 다음은 25번입니다. 아유, 예쁩니다. 자, 13 곱하기 14. 네, 연꽃이 너무 예쁘게 보이는데요. 네, 가격은 45,000원이고, 자,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아주 시원한 색감으로 되어 있어서 꼭 연못에 연꽃이 피어 있는 것 같죠? 와, 개인적으로 아주 선명하고 너무 예쁘네요. 네, 가격은, 네, 45,000원이고, 13 곱하기 14입니다. 네, 26번에 외경은 11, 세로가 16.5. 네, 약간의 긴 롱분 스타일. 네, 45,000원입니다. 자, 빨간색 장미꽃과 예쁜 잎사귀가 네, 가시와 함께 아주 네, 화려하게 들어가 있죠.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자, 빨간색 꽃몽우리가 필듯 말듯 네, 한 송이 장미가 있습니다. 자, 26번에 45,000원이고요. 자, 27번에 45,000원입니다. 외경 11, 세로가 16.5. 자, 요거는, 네, 파란색 장미. 아주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 있죠? 요렇게 나무 잎사귀도 한번 보시고, 네, 장미꽃 봉오리가 요렇게 한 송이 있습니다. 자, 27번, 네, 가격은 45,000원이고, 자, 요렇게, 네, 붉은색과 요건 시원한 청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예쁘죠? 네, 다음은 28번입니다. 요 화분은, 네, 13 곱하기 16, 55,000원입니다. 야, 네, 요렇게 연꽃이 요렇게 선명하게 예쁘게 되어 있네요. 저것도 한번 보시고, 자, 소리까지 아주 청아한, 네, 13 곱하기 16, 5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13 곱하기 16, 55,000원이고요. 자, 복숭아, 요렇게 있습니다. 복숭아 그림에 복숭아 꽃이 피어 있고요. 자, 굽다리 한번 보시고, 안에도 보시고, 네, 요거는 55,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30번, 네, 31번. 요거는 청, 요거는 붉은, 네, 요거는 5만 5천 원씩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13 곱하기 16이고요. 아주 예쁘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오, 한 바퀴 다 돌아가네요. 이거는 뒤에는 네, 로망 네임만 있고, 요거는 한 바퀴 다 돌아갔습니다. 자, 13 곱하기 16. 가격은 5만 5천 원이고요. 자, 이것도 같은 것 같아요. 13 곱하기 16. 자, 이건 시원한 청색. 요거는 붉은색이 네, 한 바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도 한번 보시고, 네, 꽃머리가 네, 이렇게 내려와 있네요. 아주 예쁘죠? 네, 13 곱하기 16. 5만 5천 원씩입니다. 네, 다음은 32번입니다. 13 곱하기 16. 네, 6만원입니다. 자, 도자기 느낌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양귀비 꽃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자, 반듯합니다. 입구도 네,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안에, 네, 굽다리 보시고, 네, 가격은 6만원입니다. 13 곱하기 16입니다. 네, 다음은 33번, 34번입니다. 자, 외경 13, 높이 16. 네, 가격은 6만 원이에요. 자, 수국꽃이 아주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바탕 화면이 또 깔끔하게 흰색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약간 네, 시원한 색감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대비가 되어서 너무 예쁘고요. 자, 그 옆에는 요렇게 네, 흰색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깔끔하게 보입니다. 자, 13 곱하기 16 가격은요, 33번에 6만원입니다. 자, 34번에 13 곱하기 17, 네, 장미꽃이고, 아, 이렇게, 네, 도자기 느낌 화분이 너무 예쁩니다. 자, 이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쁜 장미꽃이 한 송이 들어가 있고요. 자, 13 곱하기 17, 네, 입구는 요렇지만은 여기가 또 넓죠. 흙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네, 13 곱하기 17 가격은 6만원씩입니다. 네, 다음은 35, 36, 37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국화 같아요. 자, 예쁜 잎사귀가 있고, 자, 13 곱하기 16, 6만 5천 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국화가 있고, 밑에 굽다리 보시고, 자, 요거는, 네, 바탕이 약간 갈색 톤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받아보신 분이 실물이 너무 예쁘다고 네, 놀라워 하셨다는데, 자, 요것도, 네, 아주 예쁘네요. 롱본 스타일로 네, 6만 5천 원이고요. 굽다리 배수 한번더 보고, 네, 35번입니다. 자, 36번. 저도 똑같은 화분 요거 선물 하나 받았는데요. 자, 이렇게 위에 13 곱하기 17입니다. 요거는 굽다리 보시고, 네, 나비와 함께 예쁜 꽃이 그려져 가 있습니다. 요거는, 네, 6만 5천 원씩이에요. 네, 다음입니다. 요거는 37번인데요. 자, 요거는 13 곱하기 17. 자, 시원한 색감의 예쁜 꽃이 요렇게 나비와 함께 있고요. 자, 요거는 6만 5천 원입니다. 뒤쪽도 한번 보실게요. 네, 요거는 네, 사이즈가 좀 이제 크죠. 여기서부터는 네, 에오니움 속 아이들 네, 심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38번입니다. 이제 창, 아주 멋진 창, 명품 창을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이거는 18 곱하기 13, 네, 6만 5천 원입니다. 아, 장미꽃이 라인이 아주 진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큰 사이즈이고, 네, 사이즈 대비 또 무게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묵직한데요. 이 아이는 네, 보기보다 또 가볍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뿐하게 들 정도이니까 요거는 네, 38번입니다. 자, 39번에 요거는 앵무새가 네,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네, 18, 네, 높이가 13, 가격은 6만 5천 원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꽃 모양. 아, 이게 잎사귀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요렇게 네, 가격은 6만 5천 원입니다. 네, 40번에 18 곱하기 13입니다. 자, 무당벌레의 들꽃이 이렇게 있고, 무당벌레가 한 마리 아주 네, 진한 색감으로 있죠. 자, 뒤에는 이렇게 나무 잎사귀 되어 있고요. 이것도 6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38번, 네, 39번, 40번은 뭐 창을 심어도 되고, 아주 크나큰 대풍 군생을 심어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아주 멋진, 네, 도자기 느낌으로 세 점이 롱본 스타일로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옆에가 늙지도 않고, 이렇게 긴 롱본 스타일, 너무 멋집니다. 네, 요거는 41번에 13 곱하기 18이고요. 네, 7만 5천 원입니다. 자, 입구도 한번 보시고. 야, 네, 가벼워서 너무 좋으네요. 이거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 네, 41번입니다. 핑크톤의 예쁜 장미꽃이 그림이 그려져가 있고요.
자, 42번에 13 곱하기 18, 75,000원입니다. 아, 장미꽃 그림이 너무 예쁘게 그려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입구도 이렇게 좁아서 롱본 스타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43번에 13 곱하기 18, 요거는 네, 75,000원씩입니다. 아유, 예쁘네요, 정말. 자, 요거는 네, 아주 예쁜 네, 분홍색, 흰색, 네, 하늘색,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장미꽃이 네, 예쁘게 그려져가 있네요. 네, 가격은 75,000원씩입니다. 네, 다음은 44번, 45번입니다. 자, 수국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요거는 외경 18, 높이가 15. 이거 잘못됐는데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외경이 15인가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아, 외경이 15이고, 자, 높이가 요게 보니까 18.5이네요. 키가 지금 키가 아닙니다. 옆에 이거 한번 볼게요. 오, 요거는 네, 그건 19네요. 약간 뭐 부족한 19인데, 자, 여기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15 곱하기 18, 그리고 18.5. 자, 요거는 15 곱하기 네, 19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네, 85,000원씩이에요. 수국꽃이 예쁘게 그려져가 있고,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보라색 아주 예쁘죠. 여기도 조금 가볍네요. 네, 묘하게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네, 44번과 45번, 18이 아니고 15 곱하기 18.5, 네, 44번이고요. 45번에 네, 15 곱하기 19, 85,000원씩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고 너무 예쁘죠? 네, 다음은 46번, 47번 하겠습니다. 자, 46번은요, 무당벌레예요. 네, 요거는 외경 17, 세로가 22. 무당벌레가 요렇게 생겼네요. 자, 뒤에가 엄청 궁금한데 이게 12만원인데요. 무게감. 아, 이렇게 예쁜 꽃이 그려지가 있습니다. 자, 바탕 색감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다채롭게 들어가 있네요. 자, 요거 한번 보시고, 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17 곱하기 22예요. 자, 47번에 이제 요거는 인모라 17, 네, 높이가 22, 큰 사이즈예요. 요거는 15만원씩입니다. 자, 사이즈가 크고 네, 화려하고 아주 네, 눈에 쨍하게 들어오는 색감이에요. 네, 다음은 48번입니다. 외경 17, 세로가 21. 자, 요거는 인모라가 요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네, 그림이 그려져가 있습니다. 꽃이 아주 화려하죠? 요거는 사이즈가 커요. 15만원인데요. 요 키가 조금 더 크네요. 여기는 약간 옆에가 조금 더 크고. 자, 요거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쁜 꽃이 요렇게 그려져가 있습니다. 네. 자, 사이즈, 네, 큰 사이즈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많이 무겁진 않아요. 자, 17 곱하기 21, 가격은 15만원입니다. 네, 다음은 49번, 50번, 각각 12만원씩인데요.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네, 17 곱하기 22이고요. 해바라기에 이렇게 불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제가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보석이 반짝반짝하고 있으면 너무 예뻐요. 고급스럽게 보이고. 자, 아주 큰 사이즈인데, 제가 뒤에를 들었습니다. 네, 여기 장미꽃이 아니라 해바라기에도 보석이 들어가 있네요. 아우, 예쁘다, 예뻐. 와, 무겁습니다. 이게 제가 힘이 좀 없어요. 자, 여기 49번에 17, 네, 22, 가격은 12만원씩입니다. 자, 이것도 17 곱하기 22, 석류죠. 자, 석류가 벌어졌어요. 네, 아주 탐스러운 빨간색 석류가 너무 예쁘게 그려져가 있는데요. 자, 12만원입니다. 네, 옆에서 한번 볼게요. 네, 꽃이 피어있네, 나무 퉁치에. 자, 이것도 12만원인데요. 자, 요거는 네, 해바라기는 49번이고요. 요거는 석류는 60번, 50번입니다. 가격은 12만원이에요. 자, 요렇게 네, 로망본 50번까지가 전부인 것 같은데, 자, 세트로 구매를 원하시면 세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똑같은 걸로 요런 거 똑같은 걸로 하나 더 세트로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있으면 그걸 세트로 챙겨 드리고요. 자, 요렇게 큰 사이즈 애니원 속 아이들 신기에 좋은 화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요런 화분들이 도자기 느낌이 나오는 화분들이 또 질리지 않는다라는 또 그런 말씀들을 또 구독자분께서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도 예쁜 화분들 네, 소개해 봤고 찜도 한번 해보시고 네, 눈으로 힐링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연꽃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